안녕하세요, 여러분. 아트 메신저 빅소 이소영 작가입니다. 제가 오늘 정말 알려드리고 싶은 게 있어가지고 급히 영상을 켰는데요. 항상 제가 액자를 맞추면 한 개씩 두 개씩 맞추거나 아니면 회사, 리아트 그라운드로 가는데 오늘 저희 회사가 휴가여가지고 저희 집으로 지금 액자가 하나, 둘, 셋, 넷, 다, 그리고 한 8개 왔거든요. 그래서 컬렉팅 하시는 분들 중에 액자 값이 대략 어떻게 돼? 이런 것들에 대해 아예 감이 안 잡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오늘 제가 저희 집에 배송이 온 액자들을 기준으로 액자 가격이 어느 정도 되는지 좀 간단히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참고로 저는 이번에는 전부 다다 모던 액자라는 한 집에서 주문을 했고요. 제 작품뿐 아니라 친구 작품들도 한두점와 있어서 크기가 다양하니까 제가 이제 한 작품 한 작품씩 뜯어가면서 이건 액자 비용이 얼마였고, 얼마였고,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럼 앞으로 여러분이 그림을 구매 후에 액자를 맞추실 때, 아, 이런 가격 정보가 있구나 하고 좀 참고를 하시면 도움이 될것 같아요. 그림아, 인사드려. 유튜브 선생님들이셔. 헤헤헤. 그림이가 제 여기에 앉아있네요. 그러면 시작해보겠습니다. 주의하셔야 될 점은 액자집마다 좀 그때그때 액자값이 다를 수 있어요. 그 이유는 이게 유리가 판으로 들어오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혹시 정보가 다르다면 댓글에 적어주시면 돼요. 제가 알기로는 유리가 이렇게 잘려서 파는 것이 아니라 한판한판 들어오기 때문에 좀 여러 개 맡기면 가격이 좀 저렴할 수 있고, 한 점만 맡기면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런 부분도 감안해 주시고, 또 액자 같은 경우 나무는 나무에 따라 어떤 나무는 좀 가격이 나가고 어떤 나무는 좀 저렴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좀 다소 차이가 있으니 좀 참고하시면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틀이 다 완성이 돼서 저는 이거를 다마수로 한꺼번에 받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친구가 있으면 같이 맡기시는 것도 조금 제가 볼땐 절약이 될것 같아요. 아이씨. 그래서 아이고 오랫동안 제가 못하다가 이제서야 했네요. 이 작가님이 인스타그램으로 되게 궁금해하셨었는데 지금 아직 이 작품을 어디에 걸지 모르겠어요. 저희 집에 좀 100호 넘는 큰 작품들도 좀 많은 편이어가지고. 제가 지금 집에 아무도 없어서 혼자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살짝 뜯어보겠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사실 때는 보통 갤러리에서 사시면 배송을 해주세요. 한국은 조금 서비스가 좋은 것 같아요. 외국에서 사면은 막 설치까지 못 해주시는데, 어저께는 보면 저 설치 기사님이 설치 다 해주셨잖아요. 어제 영상에. 그래서 그 배송을 해주시니까 편한데, 요즘에는 너무 글로벌해졌잖아요. 컬렉터들이. 한국 작가만 사지 않죠. 그리고 한국 작가도 또 외국에서 활동하는 작가들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작품의 크기가 소품처럼 작으면, 그래서 그 작품을 한국에서 구매할 때는 배송비에 대한 그런 부담 이런 것들이 많이 없으실 거예요. 갤러리들이 우리나라는 좀 서비스로 배송을 잘 해주시는 편이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은 여기 나무 틀에 이걸 달아주셨어요. 그래서 그냥 만약에 이게 없으면 이렇게 못을 걸어야 되잖아요. 근데 요게 있어서 이제 여기에다가 못을 걸면 됩니다. 근데 저는 이 나무틀 하는 게 너무 비싸면 어떡하지 고민을 했는데 20만 원대 해가지고 만족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아이고 생각보다 너무 크다. 땀이 나네. 집에 아무도 없어가지고 이씨야. 짜자잔. 와, 진짜 큽니다. 위에 작품하고 비교해 볼게요. 와, 저희 집의 그림이 이렇게 크게 캔버스에 완성이 돼서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베를린에서 이거를 받을 때 롤처럼 받았고, 제가 사진 올려드릴게요. 롤처럼 받은 거. 이렇게 캔버스를 짜면, 자, 이렇게 해서, 요 크기의 작품 100호 정도는 한 20만 원대에 나왔습니다. 제가 사실 가격을 공개하는 게좀 그랬어요. 왜냐면 혹시 이것보다 뭐 훨씬 싼 집도 있을 수 있고 훨씬 비싼 집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래도 액자 가격에 대해 궁금하시는 분들이 항상 많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쯤은 좀그 작품이 많을 때 대략의 비용을 알려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영상을 켰어요.
자, 그럼 이 작품은 이제 가격을 아셨고. 자, 두 번째는요. 제가 이거 작가님한테 선물 받은 판화거든요. 근데 보통 판화는 선물로도 많이 주고 받습니다. 갤러리도 오래된 고객들한테 판화를 선물해 주고요. 자, 요 크기 한번 보실게요. 작품 설명보다는 액자 가격을 소개하는 날이니까. 자, 요거 크기는 액자 언박싱입니다. 자. 제가 한 손으로 해야 돼서 쉽지 않군요. 아, 잠깐 놓겠습니다. 짐 메이어슨이라는 작가인데요. 원래는 작품의 크기가 상당히 큰데 이건 작가가 이렇게 판화로 만들었고 AP네요. 선물용이어서 제가 너무 귀한 작품을 받았어요. 근데 이거를 그냥 그 파일에 끼워놓으면 아쉽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액자를 했습니다. 지금 크기가 이것은 실제 이 판화는 별로 안 큽니다. 제가 생각할 땐 가로 30cm, 세로 한 18cm 정도 되는데요. 이게 이제 그 공간을 좀 넉넉하게 만들어서 이렇게 액자로 걸 수 있게 하니까 전체적인 액자 크기는 한 A3 정도 크게 됐어요. 지금 이거는 제가 작품을 무반사로 안 하고 그냥 유리로 했습니다. 판화여가지고 그냥 유리로 했고 크기가 크지 않아서 유리를 했었고요. 평범한 베이지색의 이 미송 이걸로 했는데 이 액자 가격은 4만원입니다. 그래서 크기를 칼이랑 비교해 보겠습니다. 옆에 바로 칼이 있네요. 자,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이 정도 크기가 4만원 나왔습니다. 자, 이번에는 세 점의 드로잉을 같이 액자를 맡겼는데요. 이건 한 점은 제 거고 두 점은 친구들 작품이에요. 근데 일부러 저희가 같이 배송받았고 같이 할인받았고 같이 액자까지. 그래서 마음이 맞는 컬렉터 친구들이 있다면 혹시 좋아하는 작가나 아니면 요즘 관심 있는 작가가 비슷하면 함께 배송받으면 배송비 절약되죠. 또 갤러리 입장에서는 또 세일도 해줄 수 있죠. 또 액자집에서도 세일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자, 제가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이 작품의 작가는 코악이라는 좀 젊은 작가입니다. K-O-A-K 이렇게 인스타에 치시면 작가 인스타가 나오는데요. 저희가 요 세 명이 같이 작년에 마이애미에 갔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마이애미에서 그 VIP 도슨트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페어에서. 근데 그때 한 미국 갤러리가 이 작가를 데리고 와서 전시를 너무 재밌게 보고 마이애미 바젤 현장에서는 작품 구입을 안 했지만 한국에 돌아와서 다시 한번 전시 소식을 메일로 받고 친구들끼리 이거 한 점씩 사자 이런 식의 이야기가 나와서 작품을 컬렉팅하게 되었어요. 제 작품이 이거고요. 제가 산 거는 저는 강아지가 있는 작품으로 일부러 했어요. 저 그림이 키우고 그래가지고 이 작가는 근데 사실 제가 생각할 때는 메인은 오히려 좀 이렇게 기괴한 에로틱한 작품들이 더 메인인 것 같아요. 본인이 이제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역사 속에서 여성들의 누드화가 너무 남자들의 보는 시선에 의해 많이 그려졌잖아요. 근데 되게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그 누드화를 많이 그리거든요. 그리고 원래부터 만화를 했기 때문에 흑백 드로잉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 보면 종이에 차콜로 드로잉을 한 건데요. 드로잉 작품도 상당히 멋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저는 좀 동양적인 느낌이 나는 요런 드로잉을 선택을 했는데 제 친구가 한 거 보면 이거 뱀파이어라는 제목이거든요. 키스를 하고 있지만 혹시 죽어가는 것일 수도 있어요. 저는 요 작가의 대표 작품은 약간 이런 좀 센 작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 이 작가의 작품을 봤을 때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그리스 도자기 암포라 있죠. 그리스에서 시작된 암포라 도자기 안에 육체미가 상당히 뛰어난 사람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적회식 도자기, 흑회식 도자기가 있는데 암포라에 그려진 그림 같다라는 생각도 많이 들었고요. 그리고 저는 이 드로잉의 선들이 되게 먹선같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서양의 작가지만 상당히 동양적인 부분도 많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근래 보고 있는 신인 작가 중에 좀 드로잉이 재밌는 작가 중에 한 명 같아요. 이것도 제 친구. 이거는
서로 불을 비춰주고 있는데요. 담배를 피기 직전인 것 같죠? 아, 이미 피고 있네요. 자, 이 액자 가격 제가 알려드릴게요. 저희는 이제 셋이 똑같은 걸로 했어요. 혹시라도 전시를 하게 되거나 그랬을 때 셋이 같이 있으면 예쁘잖아요. 색깔은 좀 다르지만 다 블랙 나무로 통일을 했고요. 지금 이런 작품의 경우는 어둡잖아요. 작품 색이 어두울수록 반사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어두운 색 작품 선택하신 분들은 유리를 해버리면 본인이 비치게 돼요. 지금 이건 거의 안 비치잖아요. 이유는 저희가 이거 무반사 유리로 했어요. 무반사 유리로 했을 때 개당 이게 18만원 정도 나왔거든요. 크기는 A3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셋이 하다 보니까 조금 뭐 아주 조금 만원씩 저희가 쫄라서 할인을 받았죠. 그러면은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자, 이 작품 아까 전에 제가 설명해드렸죠? 자, 이거랑 크기 비슷합니다. 거의 그죠? 눕혀놓고 나면 조금 작네요, 저게. 자, 위에 거는 반사 유리. 그냥 평범한 유리로 했을 때 4만원. 아래 거 무반사 유리 18만원. 그럼 거의 가격이 4배 이상 차이가 나요. 이러다 보니까 무반사를 많이 안 하시는데 저는 작품을 집에서 계속 자주 보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을 해서 어두운 작품들은 저는 웬만하면 좀 무반사로 하는 편이에요. 특히나 드로잉은 드로잉이나 판화는 액자를 안 하면 좀 보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드로잉이 좀 액자가 중요한 것 같아요. 물론 캔버스도 액자가 중요합니다. 제가 이 과정에서 사장님한테 무반사 아크릴로 했을 경우에 얼마냐 물어봤더니 사실 무반사 아크릴 같은 경우에는 좋긴 좋은데 기스가 한번 나면 지워지지가 않잖아요. 굳이 그래서 무반사 아크릴이 비용도 그렇고 유리가 낫다 이런 식의 조언을 들어서 액자집 가셔서 사장님과 좀 이야기를 많이 해보세요. 가장 장인이니까 어떤 식의 방식이 나은지 그런 것들을 좀 얘기하면 오히려 더 좀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좀 심플한 액자 틀로 했는데 이보다 액자 틀도 다양할 수도 있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작품은 벌써 제가 비치죠? 요거는 무반사 아니고 그냥 유리로 했고요. 사실 요것도 제가 갤러리에서 선물을 받은 판화입니다. 근데 이제 판화를 무반사로 하기까지는 좀 부담이 되잖아요. 액자 가격이. 물론 제가 가진 판화나 사진 작품 중에 무반사가 훨씬 많지만 근데 요거는 그 가격이 부담이 돼서 제가 그냥 유리로 했습니다. 75개 중 22번째네요. 동전이 이렇게 어린이들이 프로타주 하듯이 돼 있는데요. 갤러리에서 선물 받은 작품을 또 이거를 그대로 놓으면 아쉽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액자로 만들어 놨습니다. 자, 요 작품이 한 4만원? 요 작품은 똑같이 이제 유리, 액자 4만원, 여기가 8만원 정도 했습니다. 크기가 훨씬 크죠? 그래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둥근 캔버스는 네모난 액자를 할 수도 있다는 거. 그리고 이 뒤에 흰색 했잖아요. 근데 이것도 선택할 수가 있어요. 사람마다 뭐 가서 좀 상담을 하셔서 뒤에 배경을 색깔 있는 걸로 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근데 지금 이 작품 같은 경우에 흰색이 제일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것도 보면 뒤에가 이렇게 뚫려 있죠. 이거는 에테라드난이라는 레바논의 추상화가 할머니 작품인데요. 에테라드난도 뒤에 사인을 했기 때문에 앞 일부러 이제 액자를 할 때 이렇게 뒤를 뚫어 놓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보면 이거는 무반사여가지고 마치 액자가 실제로 보면 좀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캔버스 위에 더 크게 액자를 하기도 합니다.
사실은 캠퍼스 틀 주변으로 딱 나무 틀을 해주는 것도 좋은데 제 생각에는 조금 마음이 불안할 수 있잖아요. 우리 혹시 누가 지나가다가 저 같은 경우에 떡볶이 자주 시켜 먹는데 떡볶이 국물 튀기면 어떡하나 막 이런 생각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랬을 때는 이렇게 액자를 하는 게 좀 더 마음이 편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지만 사실 가장 멋있는 건 이 그림의 질감을 그대로 느낄 수 있게 나무 액자 틀만 딱 짜서 액자가 틀이 휘지 않게 하는 건데요.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이렇게 무반사 유리나 아크릴로 액자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뒤에가 뚫려 있는 것을 좀 설명을 하려고 제가 이것도 보여드리고 그리고 이것도 보여드립니다.